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D바이오센서입니다. SD바이오센서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IPO 자금을 활용해서 앞으로 충분히 좋은 실적이라든지 좋은 투자 사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상승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의 의견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전형적인 IPO 종목의 패턴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SD바이오센서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쿠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SD바이오센서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 자,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엇갈린 의견을 오늘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긍정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긍정으로 했습니다. 일단 뭐 그 SD바이오사이언스 뭐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 뭐 국내 진단 키트 관련돼서는 뭐 대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상장할 때서부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뭐 매출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이 뭐 급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뭐 SD바이오사이언스에 관련된 이제 기술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뭐 코로나 지금 상장한 이후에 지금 조금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뭐 출렁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평가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그 진단 키트 관련된 대표주였던 CGN의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다가 이제 계속 최근에 주춤거렸었던 게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저께도 2,000명,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2,200명 넘었고 어제도 지금 2,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도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4월, 5월 달에 좀 주춤을 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변종 바이러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진단 키트 관련된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요. 2분기 실적도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계속 좀 뭐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IPO 관련돼서 자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미래 먹거리 관련돼서 뭐 M&A나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나쁘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D바이오센서 일단은 뭐 최근에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IPO로 자금도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먹거리, 미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의견인데 김민수 대표님은 반면에 별로 이 IPO, 우리가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IPO 최근의 패턴, 초반에 반짝했다가 떨어지고 나중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오늘자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의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네. 플로리다는 행정 공백 상태라고, 예, 뭐 지금 집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이쪽은 안 올라가죠?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았던 기술주나 이런 쪽은 좀 밀리고 있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가 강하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 안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더 주기에는 일단 지금은 그 다음 국면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실적 2분기도 좋고 올해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5배밖에 안 됩니다. 고평가가 아니죠. 근데 지금 실적이 피크아웃일 가능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일단 좀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특히 2,200명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2,400~2,500명 가는 것보다 뭐 2,000명대로 다시 주저앉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D바이오센서 김민수 대표님은 이제 코로나19 변이, 델타 변이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이런 관련 진단 키트 종목들이 안 올라가는 이유, 오히려 경기 민감주나 이 서비스 이런 업종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시장이 이제 이미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SD바이오센서 포만앱에서 진단 키트 관련주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시고 두 분의 의견 한번 잘 선택을 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